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건 노루궁뎅이 버섯인데요. 제가 택배로 받아서 오다가 근데 원래는 어떻게 생기는 게 정상이냐면 자, 이렇게 생긴 게 정상입니다. 깨져 갖고 왔지만 뭐 못 먹는 건 아니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노루궁뎅이는 위계통, 장계통으로 질병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치매 예방, 항암 작용까지 된다고 합니다. 배송 중에 깨졌지만 또 못 먹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요. 노루궁뎅이 버섯은 다른 버섯보다 수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살짝 눌러보면 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찢어집니다. 제일 먼저 저는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kg를 샀는데요. 많이 산 것 같아요. 저는 냉장고 넣어놓고 한 번에 못 드시니까 효능을 보면은요. 말려서 물을 끓여서 드시거나 차로 드시는 게 가장 좋대요. 공복에 있죠. 아침에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한 반 정도는 다 말리려고요. 요즘 장마철이고 하니까 실온에다 말리면 곰팡이 생길 것 같지만 자, 요만큼만 실온에다 한번 말려보고요. 건조기에다가 말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장마철이 아니고 날씨가 좋다면은 아마 바깥에서 말리면 잘 마를 것 같아요. 이게 잘게 뜯어서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섯은요 가능하면 물에 씻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눈으로 보시고 깨끗하면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버섯을 제가 말렸는데요. 이게 마르는 시간은요 트레이가 한 달이냐 두 달이냐 따라서 마르는 시간이 틀려요. 한 단 같으면 한 두 시간이면 다 마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넉 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다섯 시간 정도 말렸습니다. 말리는 중간에도요 아래 위로 한번 트레이를 바꿔줘야 됩니다. 병에 담아놓고 물 한 2리터에 한 요 정도 넣어서요. 연하게 끓이셔서 공복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꺼내서 물 끓여 드시고요. 나머지는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 보겠습니다. 이걸 가루로 사서 쓰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려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통에다가 담아 놓으셨다가 볶음이든 뭐 국물 요리든 어디든지 넣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냄비에 물을 2리터 넣었고요. 노루궁뎅이 버섯 말린 거를요. 이 정도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갈 만큼 이 정도만 넣을게요. 불을 아주 제일 약하게 낮춰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끓여서 드시고요. 너무 끓어서 물이 많이 줄었다 싶으면 생수 조금씩 타서 드셔도 되고요. 노루궁뎅이 차가 맛이 좀 없다 싶으시면 보리차 같은 거, 옥수수차 같은 거 좀 섞어서 같이 끓이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다가 딱 하루 24시간 뒀더니 이 정도로 말랐습니다. 습해서 그런지 바삭거림은 없지만 이 정도만 말려서 냉동 보관해도 아주 충분하게 잘 마를 것 같아요. 저는 쇠고기를 한근 사서 핏물을 뺀 다음에요. 참기름에 볶고 그리고 물을 붓고요. 이렇게 푹 한 시간 정도 끓입니다. 여기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쇠고기의 그 쓰지라는 거 있죠. 심줄. 식구가 없는 집에서는요. 소고기 한 건도 많거든요. 이제 한 시간 푹 끓였으니까 소고기가 어느 정도 물러졌지만 아주 푹 무른 상태는 아니거든요. 4분의 1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멸치 육수 싫으시면 다시마 육수. 조금 연해도 괜찮아요. 좀 섞으시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 더 탑니다. 무 썰은 것을 좀 넣고요. 불을 낮춰서 또 한 30분 끓일 겁니다. 마늘 쓰시려면 지금 약간만 쓰시면 돼요. 아주 약한 불로 한 30분 정도 끓였거든요. 그러면 국물이 생각보다 많이 줄면은 이렇게 국물은 원하는 만큼 또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소고기는 총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푹 끓여야지 아주 구수하고 진한 맛이 우러나거든요. 국간장과 소금물 하시면 돼요. 국간장이 너무 진하면 반 스푼, 또 저는 시판용 국간장이라서 안 진하거든요. 그러면 한 스푼 넣고요. 나머지 간은 소금물 하거든요. 소금은 이제 마지막은 본인 입에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참치액 있으신 분, 그리고 액체 조미료, 조미료 쓰시는 분 여기 마지막에 간하시면 돼요. 다 됐으면 불 끄기 직전에 버섯을 넣거든요. 노루궁뎅이 버섯을 이렇게 잘게 좀 잘게 찢어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냉동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요. 노루궁뎅이 버섯을 이렇게 얼려놨거든요. 지금 요거는 한 송이를 얼렸는데요. 지금 오늘 굽은 양이 적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뚝 떨어져요. 이렇게
조금만 넣겠습니다. 아주 진한 향은 아니지만 약간 은은한 향과 간이 부족하면 저는 소금을 좀 더 넣겠습니다. 뭔가 2% 부족하다 싶으면 그게 바로 간이거든요. 간을 조금 더 하시면 2% 상승됩니다. 자, 이제 불을 끌게요. 버섯은 들어가면 바로 끌게요. 이 버섯을 요리하기 전에요, 너무 많아서 좀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작은 소형 봉지거든요. 이거 키친타올입니다. 이게 버섯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버섯은요 냉장고 너무 오래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말려서 드시든지 아니면 찢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든지. 봉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구멍을 내서요 약간의 통풍을 줄이겠습니다. 완전히 다 맞진 않을게요. 이렇게 얇게요. 이게 똑똑 떨어져요. 꽃이 피듯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뜯어서요 냉동시킬게요. 그리고 국물 요리, 뭐 맑은 탕국, 된장국, 뭐 이렇게 국물 요리 쓰실 때는 이 얼려있는 상태에 해동시키면 안 되고요. 얼려있는 상태에 바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또 가격도 비싸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한 번에 먹고 다 치우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한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길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요 한 개씩만 요리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요리하시면 질리시기도 하고 이 버섯은요 단독으로 볶아 놓으면 맛이 좀 없어요. 좀 씹히는 식감도 없고 약간 쌉쌀한 맛도 나고요. 그래서 다른 재료들을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특히 이거는 위장에 좋은 게 바로 이런 양배추, 그리고 청경채, 그리고 이런 또 다른 버섯 이렇게 섞어서 볶으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 버섯은 말려서도 물에 불려서도 쓰거든요. 청경채는 이거는 씻어서 이렇게 좀 작게 잘라주고요. 양배추도 너무 많이 안 써도 되거든요. 조금만 요리는 조금씩 해서요 금방금방 드시는 게 좋아요. 많이 하시면 질리거든요. 자, 이렇게. 자, 채를 썰어서 이렇게 놔두시고요. 여기 이쪽 뿌리 부분 쪽에 약간 지저분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 지저분한 만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잘라서 그대로 버리시고요. 제가 버섯은 웬만하면 잘 안 씻는데 여기 혹시 지저분하다 싶으면 팽이버섯 씻는 거는 좀 간단해요. 한 번만 헹구시면 돼요. 흔들어서요 이렇게 꼭 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만 잘라서 놔두겠습니다. 이런 붉은 양배추가 또 하얀 양배추보다는 더 좋다고 하네요. 이것도 조금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좀 헹궈서 오시면요 그리고 대파나 쪽파 있으시면 이거를 그냥 조금만 해고기 불고기거든요. 이제 거의 다 볶아지면 마지막에 버섯을 좀 넣어주시고요. 버섯은 너무 오래 볶으면 안되고요. 열만 한번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불 끌게요. 자, 프라이팬에다가요 요거는 참기름과 식용유를 섞은 한 스푼입니다. 이제 팽이버섯이고요. 팽이버섯도 오래 볶으면 안되거든요. 금방 열을 한번 가하면 불을 꺼야 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 넣으시고요. 간은 소금으로 하는데요 약간만 넣으세요. 간은 그냥 간간하게 불을 끄면 돼요. 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뿌리시고요. 그리고 혹시 참치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마지막에 한 방울만 넣으시면 됩니다. 당근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당근 조금만 넣어서 마치를 볶으시면 색깔이 더 예쁩니다. 참기름과 식용유를 섞은 기름입니다. 한 스푼만 넣고요. 이것도 약간만 넣을게요. 버섯.
살짝만 볶으셔야 됩니다. 전경채 잎만 살짝 죽었다 싶으면 바로 불을 끕니다. 불을 끄시고 간을 하셔도 돼요. 소금 약간, 그리고 참치 있으시면 한 방울, 없으시면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불을 세게 해서 볶아냅니다. 또 여기도 소금 간입니다. 소금 약간만 넣을게요. 그리고 참치 있으시면 이렇게 약간만 넣을게요. 버섯은 이렇게 맨 나중에 넣어줍니다. 버섯이 들어가면요, 바로 불을 끄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붉은 양배추도 볶다가요, 소금 약간 넣으시고, 자, 버섯 약간 넣습니다. 소파나 대파 다진 거 좀 넣고요. 이렇게 해서 간해서 그냥 끄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볶아서 다 보여드리는 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잖아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와 가지를 이렇게 기름을 넣고 볶습니다. 역시 참기름과 들기름이나 참기름과 그리고 식용유 반반 섞어서 하시면 돼요. 가지는요, 이렇게 조금 뚜껑을 조금 덮어줘야 돼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그러면 좀 있거든요. 이제는 조금 단맛이 들어가야 돼요. 올리고당 약간 넣어주시고요. 진간장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쪽파 넣어주시고요. 버섯도 넣어주시고. 제가 마늘을 지금 계속 안 쓰고 있는데요. 어디든지 다 조금씩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불을 끄시면 돼요. 자, 식용유를 두르고요. 채쳐서 물에 한번 씻어낸 감자입니다. 이렇게 볶아주면서 감자에도 소금 간을 조금 하겠습니다. 당근 조금 넣어주세요. 버섯 조금 넣고요. 이렇게 볶아주면 불을 금방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멸치 육수에다가 된장을 분 물에다가요. 이렇게 팽이버섯을 약간만 넣을게요. 그리고 또 노루궁뎅이 버섯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쪽파를 넣고요. 불은 바로 끕니다. 이렇게 노루궁뎅이 음식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밖에도 전 같은 데도 넣으셔도 되고 볶음, 뭐 잡채 다 조금씩 넣으셔도 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을 어떻게 요리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내가 먹는 요리에다가 노루궁뎅이 버섯을 조금씩 첨가해서 드시는 게 가장 질리지 않게 드시는 거고요. 가루를 내신 거는 여러 가지 요리에 다 뿌려서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떠먹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에다가 이렇게 타서, 물론 잼이나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요. 시판되는 요구르트에 섞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섞어서 아침에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는 이런 식으로 보관해 주시고요. 이렇게 냉동실에 얼린 거는 이렇게 하면 금방 뜯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냉동 보관도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작게 길게 드실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혜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